내가 쌓아 올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땅, 그 모습을 악한 지역이라고. 그게 내 교회, 우리 공동체, 내 예배, 내 신앙의 그 터전의 자리가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똑바로 쌓아 올려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코너스톤, 그 반석의 자락 아래에서, 그 모퉁이 돌의 자락 아래에서 똑바로 세워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무엇을 허셨는지, 예수로 무엇을 허시고 무엇을 다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내 것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잘 짓고 잘 짓겠다라고, 그게 모래 위에 짓고 있는 사상 누각임을 알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기에 휘황찬란하기만 하면, 대단한 건물의 그 위세와 위용이 떨쳐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따위 인간의 생각에 그 삼자락으로 사시지 말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수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까? 세상의 법이, 그리고 그 자리를 지나갔던 그 공사 현장, 그 건물이 세워지는 그 공사 현장에 살았던, 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그 땅 위를 지나갔던 그 지역의 그 인근의 그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 이건 불법이다, 이건 편법이다, 이건 법을 악용하고 오용해 먹어서 지들이 원하고 지들이 좋은 대로 써먹었다, 우리가 편히 다니도록 이 만들어놨던 이 길을 지들이 원하는 대로 막고 틀고 비틀어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다 라고 세상의 정죄를 받게 되어져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법으로, 자기들의 법으로 이것을 일컬어서 말한 것을, 그래 저건 악한 지역이라고, 그 불법한 지역이라고, 그게 교회라고요. 나라에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똑바로 다시금 원상태로 회복을 시키라고, 원래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그 땅의 사람들이, 이 자리를 항상 사용해왔던 그 사람들이 그 이전과 같이 사용되어지도록 너희들이 원상회복을 하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에 법장을 해서 벌금을 얻어 터지게 되는,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의 모습으로 내놓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신들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게 말하고 떠들어대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라고, 그렇게 사랑하시라고,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고 앉아있는, 그걸 사람들이 말한다고요. 악한 지역이라고.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의 모습이라고. 앞으로 장차 오시는 그 모든 시간에 이르는 그 심판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앞에 서시는 바로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없는 자들의 시간이라고요.